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하이라이트 라이브 2017 셀러브레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명씩 인사를 드려야 예의인 것 같아서 네,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준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질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까지 안전하게 재밌게 놀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한미섭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즐길 준비 되셨나요? 바쁘길 바랬는데.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광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죠? 평일 저녁에도 저의 하이라이트를 보러 와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 그리고 라이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입니다. 목요일이고 평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정말 꽉 찼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 저희가 콘서트를 한 지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 또 신곡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대들 그리고 또 처음 보는 곡들 그리고 제 얼굴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한 3시간 정도 하겠죠? 3시간 동안 끝까지 즐기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달에 저희가 만났죠.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뭐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참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저희도 몰랐어요,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무대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네, 멤버 두 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근황이라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것 같은데 진짜 한 달 반 정도 멤버들이랑만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12월달. 네,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랑 연말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라이트 여러분들이 굉장히 뷰티해요. 이게 공식 야광봉이잖아요? 그쵸? 이제 앞으로 어딜 가든 참 오랫동안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텐데 정말 뿌듯하고 여러분들 진짜 이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거 아직 이름이 할라고. 할라고. 이게 공식은 아니고 공식이 된 거죠? 공식 아닌 네. 공식 같은 공식 같은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공식 같은 네. 그거. 네. 아무튼 뭐 한라봉이라고 칭하시면 뭐 한라봉이고요, 뭐 라이트봉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인터넷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부르시고요.
네, 저희 만들어 오실 때마다 까먹지 마시고 네, 늘 항상 지참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요즘 정말 춥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추운 게 좋으세요, 더운 게 좋으세요? 추운 게 낫다고요? 더우면 기가 이거 벗을 텐데. 그거는 모르고 있구만. 그걸 몰랐구만. 추우면 기가 꽁꽁 싸맬 텐데. 그걸 모르고 있구만. 그래서 오늘은 벗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감기 걸려요. 네, 감기 걸려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멤버들은 추운 게 좋으세요? 더운 게 좋으세요? 저도 추운 게 좋아요. 왜요? 왜요? 아니, 여름에도 우리가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많은 분들이 앞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추운 게, 아니, 저는 더운 거. 아니, 저는 추운 거. 아니, 적당한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추우면은 이제 감기가 좀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겨울이 되면 더욱더 예민하게 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적당한 게 좋은데 봄? 봄이나 가을이 좋죠. 근데 굳이 더운 거랑 추운 거 중에 고르라면 저도 추운 게 좋습니다. 왜죠? 왜요? 아, 더우면 너무 더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꽁꽁 싸매는 느낌이 좋지 않으세요? 뭔가 샤워하고 딱 이불 속에 안긴 듯한 그 느낌, 그죠? 그럼요. 좋은 분이요.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쵸? 왜죠? 계절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추운 게 좋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겨울이 또 빠져올 수 없다고. 네. 맞습니다. 동훈이가 좋은 말 했네요. 네. 받아들이면서 사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깊게 배워갑니다. 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와 12월 연말 약속들로 바쁜 가운데 저희 하이라이트와의 약속 어기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보니까 딱 그 어라운드 어스와 함께한 지 1년이 됐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12월 16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무탈하게 열심히 정말 실수 없이 달렸던 것 같은데 오늘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정말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보답하는 마음을 이 무대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하이라이트 라이브 2017 셀러브레이트